안녕하세요. 오늘 지난번 여러 번 방송을 했고 또 유튜브나 소식으로 알린 것처럼 이번에 그 킨텍스에 사는 여기 있는 이 VR 서밋이라는 곳에 이제 열심히 저희가 만든 기술들. 왜 저희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의 이야기를 들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편안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JTBC도 아니고 또 SBS도 아니고 그냥 다림제 사무실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운영자도 없고 또 스튜디오를 위해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히 방송하는 세상. 좀 뭐 실수가 있건 에러가 있건 하더라도 방송은 괜찮다. 아직 이 스마트 방송이 무슨 엄청난 그 방송국에서 정말 한 번에 프레임이 잘못돼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냥 아름답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기술들. 그래서 세상이 좋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이야기들로 가득한 그런 정보화의 이야기가 그동안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쓰거나 외부로 표현하거나 하는 시대가 벌써 지나가면서 물론 그런 기술도 다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스마트 세상에 편안히 보낼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보, 자료, 뭐 자료를 보내주세요. 혹은 그 뭐 남녀간의 만남이 있어도 옛날에 뭐 저희 대학교 때는 10명이 모이면 이렇게 뭐 뽑기도 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 확률로 한번 계산해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정말 적습니다. 지금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사진 보여주세요. 그렇지만 동영상으로 보이게 되면 되는데 기왕 동영상을 찍으려면 좀 아름답게 방송국처럼 찍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 방송 스튜디오에 가서 찍듯이 멋있는 방송을 여러분들이 스튜디오가 아닌 여러분의 사무실이나 지금 저처럼 이런 사무실 공간에서 하게 되는 그런 이 내용의 이야기를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로 오늘 특별히 그 새로운 방법의 스튜디오 제작 기술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공간이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스크린을 보면은 이런 저녁에 그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옷이 여기 있고 뭐 조금 그 얼굴을 색깔을 이쁘게 하려고 여기 조명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특별한 조명이 아니고 LED 조명에다가 넣고 이렇게 그 좀 지저분합니다. 책상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가 라는 것이 바로 방송의 기술입니다. 우선 이 주변에 이렇게 잘랐죠. 자르고 이 가짜 책상이죠. 이게 버추얼 데스크를 여기다가 올려서 놓고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되는 소위 칠판을 넣어서 여기 파워포인트를 여기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의 스크린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은 교실에서 칠판 선생님 학생 이렇게 프로젝터 이렇게 보는 것이 있다고 하면 스마트폰은 보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를 보는 데서 교실에서 선생님을 봐야 되면 선생님을 봐야 되고 교실에서 다른 질문하는 학생을 보려면 거기다 질문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 스크린에 학생을 보여주고 이 스크린에 선생님의 칠판을 보여주면 말하자면 교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실과 칠판을 스마트폰에다가 표현하는 방법에 의한 수업. 저는 그것을 스마트 교실이다. 스마트폰에 있는 교실. 교실에서 보는 선생님과 칠판이 보여져야 된다.
그런데 그런 EBS 강연이나 녹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EBS 강연 가면 칠판에 열심히 쓰는 한 시간 내내 칠판만 보는 강의도 때로는 있고 또 목사님 설교처럼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목사님 설교만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강의들은 방송에 소위 그 알파벳 스튜디오에서 이쁜 공간에서 여러 장면을 보여주는 스위칭 믹싱 또 믹서 이런 것들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과 그래서 어떻게 이 바다 같은 스마트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세상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2010년 들어 스마트폰이 생기는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할 때가 엊그저께 같았는데 지금 우리는 수많은 앱스들을 써서 원터치로 다양한 거기서 동영상도 교육도 모르는 건 검색만 치면 나오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 바다의 세계 이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보트를 타고 스마트 세상으로 출정을 할수 있는 그런 장치를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 VR 서밋이라는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번 목요일부터 열리는 장소에 오면 정말 제가 오늘 하던 이런 내용이 여러분이 이렇게 할수 있나.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포인터가 있는데 이 포인터를 제가 여기다가 초대합니다. VR 서밋에 다림의 VR 월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다음 장을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국이 없는 데는 방송국, 방송국이 있는 곳은 저희가 업그레이드. 또 이런 강당에서 스크린들이 다 작았지 않습니까? 강당의 프로젝터는 밝은 거, 큰 것이 있어가지고 강당에 보이는 파워포인트를 크게 하는데 요 강사가 작아서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뭐 장관님 오시는 행사다, 뭐 무슨 K호텔에서 하는 데 가면은 얼굴 기억을 못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 스크린이 커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스크린과 그 안에 강사의 표정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얼굴이 커지고 거기에서 제 표정이 여러분 이거 자꾸 찍다 보니까 웃음도 많이 늘었습니다. 밝게 하려고 이런 것이 변화가 되게 하는데 지금 뭐 우리 신창식 분이 이제 이 장면 전환이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하니까 조금 그렇다고 그러는데 일부러 이런 기능을 조금 넣어서 기능 설명을 하면서 많이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럼 간단히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 시간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그 장면들이 변화돼서 가는데 이번에 보이는 것은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세 개의 세상, 즉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그 스마트 방송, 제가 지금 하듯이 하는 거. 또 하나는 이그큰 대형 강당. 여러분 강당은 미완성 제품입니다. 강당이라는 것은 이 라지 컨퍼런스 룸에는 빅 스크린이 있지만 강사의 얼굴이 커지지 않아서 거기에 중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강당 중계라는 것은 여기 있는 분을 카메라로 잡아서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이 다 비싼 서비스를 하고 여러분 행사 때마다 기획사가 오고 거기에 그 이벤트사가 오고 방송사가 와서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대중적인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소 3천, 5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강당을 완성시키는 새로운 기술, 다림이 대형 스크린에 선생님도 강사도 자료도 마음대로 보이는 비디오 월 기술을 개발해서 이번에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전량 해외 제품에 의한 기술, 불편하고 어렵고 복잡했던 것, 이제 다림의 원터치 솔루션으로 여러분의 강당과 이벤트들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뮬레이터 기술은 첨단 기술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건 역시 이제 대중적으로 누구나
이것이 의자처럼 여러분 사무실 안에 있는 의자가 여러분에게 체감을 주고 그것이 가상의 공간으로 여러분을 가지고 움직이고 간다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먼저 프레젠테이션 기술에 대한 얘기를 편안하게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스크린에 지금 이 파워포인트 파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미니 스튜디오라는 미니 방송국, 방송국을 하려고 하면 공사를 해야 되고 카메라를 가져와야 되고 방음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조명을 바꾸고 이런 복잡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제가 하듯이 해도 된다. 그냥 제 사무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일반 사무실 안에 해도 지금 이런 게 방송 스튜디오가 된다. 어떻게 해서 이 방에 있는 스위칭을 하면 이것이 될 것인가. 이것이 어떠한 방송 장비로 해도 쉽지가 않다 하는 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저는 지금 제 노트북에서 나오는 이 제 노트북 화면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파워포인트를 이 장비에 USB로 넣어서 강의를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외부에 있는 카메라 연결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이 M스튜디오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이 방송의 네 가지 원칙. 첫 번째, 아름다운 스튜디오를 방송을 하려면 필요로 한다. 두 번째, 카메라들이 들어가서 여러 카메라 장면이 나와야 된다. 세 번째, 그 카메라들을 스위칭하는 장면 전환을 하는 장피가 있고 네 번째, PD가 그것을 움직여가면서 디렉션을 하면서 여러 카메라맨과 장비 운영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전적인 방송 기술을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고서 모든 사람이 훌륭한 방송, 훌륭한 강의를 만들기 쉽지 않다. 그럼 다르면 어떤 기술로 이것을 새롭게 해서 전 세계 방송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는 감히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봤습니다. 지금 이 장면 스위칭이 조금 더 천천히 가게끔 제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방송 장비라는 것은 모든 곳에 이런 장비가 작든 크든 싸든 비싸든 이것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방송국서부터 큰 JTBC, MBC 어디를 가도 스튜디오는 방송국이 사실은 아니고 스튜디오는 녹화하는 곳입니다. 그 녹화 장소에 있는 이 스위처는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이 스위처 장비에서 들어오는 카메라들, 여기 다 카메라가 어사인 됩니다.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다시 얘기하면 스튜디오가 이쁘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스튜디오 안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D는 카메라맨들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 잡으세요. 저 사람 잡으세요. 준비됐어요? 그러면 이 작동자에게 카메라 1, 스위치. 그러면 여기 준비된 프리뷰로 보던 거를 빨간 버튼을 그린으로 변하는 거를 누르면 나가게 되고 그것들이 ME 단계, 믹스 앤 이펙트 단계로 이것들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장면, 제가 보이는 저와 배경과 여기에 있는 화면들은 다 이 멀티 ME 장비에 의해서 겨우 만들 수 있고 이런 장면을 만약 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구성한다, 이 장비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3D DV라는 3D 효과기, 믹서 ME 스위처, 여러 카메라를 집어넣는 멀티 인풋을 거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방송국에서 나오는 장면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장면 몇 개만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위처는 그동안 50년, 60년 이상을 TV 방송국에 펀더먼탈한 가장 중요한 장비로 사용되어야만 된다. 이것 없이 방송은 안 된다. 어디 가든지 이것은 꼭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방송은 스위처다 하는 것이 교회, 학교, 방송국 모든 곳에 있고 방송인은 적어도 이 스위처 믹서를 아는 분,
이 스위처 믹서를 보게 되면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걸 즉시 알게 되는 장비가 이 방송 인더스트리에 사용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비는 지금 이 스마트 세상에 지금 수천 채널이 유튜브에 나오는데 사용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1인 방송에서는 카메라 하나 놓고 간단히 하고 한두 개의 스위칭을 겨우 쓰는, 보이는 라디오에도 또 스마트 방송에서도 보면 허잡한 방송들이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스위처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위처 믹서 기반, ME 스위처 믹서, 프로덕션 스위처들을 이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첫 번째는 이 장비는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스마트 세상은 이 복잡한 컴퓨터를 스티브 잡스는 원터치로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이 장비가 위대한 것입니다. 첫 단계에서 스티브 잡스는 중형 컴퓨터를 퍼스널 컴퓨터로 바꾼 애플을 시작시켰습니다. 그 컴퓨터의 기능에 워드 프로세스도 넣고 파워포인트도 올라가고 비디오 에디팅도 넣고 지금은 방송도 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윈도우스에 있는 아이콘이 앱스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나를 누르면 나오게 되는, 그래서 아무나 누구나 쓰는 장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스위처 믹서, 방송 스튜디오의 기본 장비인 이 스위처 믹서는 불행히도 그 철학, 앱스 철학, 원터치 철학, 퍼스널 컴퓨터의 철학이 적용될 수 없는 전문 방송 장비이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네 채널짜리, 세 채널짜리로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무나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 아무나는 비전문가, 학생, 선생님, 강사, 교수, 의사, 변호사, 또 여러분이 회의실에서 이것 써서 회의실에 방송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구글 캠퍼스에서 강의를 중계 방송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 강의 중계 방송에 쓰는 장비가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장비로, 필요할 때 스위칭 한두 번 하는 장비로 그곳에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 장비를 이용해서 세팅을 아무데나, 아무 장면이나, 제가 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모니터를 조금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저희 장비는 이 화면에 가서 모니터 안에 있는 저 스크린을 조금 옆으로도 갈 수 있고 커브를 더 줄 수도 있고 저 프레임의 컬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원터치 방식의 세팅을 저 장비에서 하게 하려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방송을 우리는 바꿔야 되겠다. 스위처 믹서는 이것이 방송 문화, 스마트 방송의 프로블럼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한 스마트 방송국은 한정된 사람의 전문가만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장비 안에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서 대부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녹화, 방송, 스트리밍이 다 한 데서 되지 못합니다. 이 장치는 HDMI, 노트북, PC, 캡처 이런 것이 비디오 인풋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상회의 환경을 여기다 보인다거나 영상을 올리거나 하는 걸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장비 안에 마음대로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게 구성시키고, 아까 보인 것처럼 스위칭, 믹싱이 다 되게 되기 때문에 1인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는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이 여러분의 스튜디오, 학교의 방송국, 2만 5천 개 코리아 스쿨의 브로드캐스트 스테이션들은 다 원래 회의에 잠시 사용하고 주간 애국 방송을 하는데 잠시 사용하고 애국조회로 하고 있는 것 끝나게 되면 거기는 자물쇠로 잠기고 그 소중한 장비들이, 거기 소중한 카메라들이, 그 엄청난 방송 스튜디오 공간이, 교무실 옆에, 교장선 옆에 있는 방송실들이 다 닫혀있다. 교회, 4만 5천 개의 교회 안에 방송 스튜디오가 방송국보다 더 좋은 곳이 수백 군데가 있고
성도님 500명, 1000명이 되는 데마다 방대한 방송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방송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비를 운영할 전문가, 성도, 집사님들이 오셔야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 그런 것을 누구나 하는 방송으로 가려면 이 방송국은 누구만의 전문가들이 있는 방송할 수 없는 방송국이 이제는 누구나의 방송국으로의 혁신이 필요하게 된다. 거기에 편집이 복잡하고 waste of time이 되는 여러분 한번 강의를 만들어서 우데미나 이 K-MOOC 같은 데 올리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하십니까? 그거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페이스북에서 얘기하는 이 텍스트를 이제 앞으로 많이 안 할 것 같다. 이제는 올 비디오 문화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 이 버틀렉이 되고 있는 스튜디오의 스위처 믹서 문화를 바꾸고 이제 M스튜디오 혹은 I스튜디오에 의해서 여러분의 방송을 멋지게 만들어드릴 수 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장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방송실이 불이 켜지고 줄을 서고 서로가 들어가서 자기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 스튜디오 녹화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혼자서 방송을 하는 셀프 방송국이 지금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할 수 있게 개발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문화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 기술이 지금 한국에서 오직 다림에 의해서 이 문제에 과감한 도전장을 내면서 한번 어떤 장비, 트라이캐스트도 좋고 그라스밸리 장비도 좋고 누구든지 저희와 같이 정말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오픈 스튜디오를 놓고 모르는 선생님이 오셔서 이 장비를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고 혼자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교, 누가 더 많은 스튜디오를 아름답게 빨리 만들게 되고 누가 더 편리하게 스위칭을 하고 누가 더 장면 믹서 스위처들을 만들어내고 3D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오픈 스튜디오 컴피티션을 저는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방송사든 JTBC든 KBS든 어디서 하더라도 1인 방송을 통해서 스튜디오 안에서 정말로 이렇게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어떤 장비라도 가지고 와서 같이 저희 거랑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장비를 스마트 세상에 보내는 데 있어서의 기존의 방식, 지금 진보 보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방식으로 충분히 우리가 변화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저는 이 빨간색 마크로 크로스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스위처 믹서 이제 새로운 방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스마트하게 가야 된다. 이제 그 거품을 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M스튜디오, I스튜디오처럼 통합, 원 컴퓨터만 집어넣으면 되고 있는 것이 된다. 여러분이 그런 학교 방송국이 있으면 저희가 소프트웨어, 약간의 주변만 손봐드리면 1,200만 원만 드리면 여러분의 방송실이 지금 스마트 방송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만들이 얼마씩 보수 유지만 내도 가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이번에 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M스튜디오는 I스튜디오는 물론이고 M스튜디오는 스위처 믹서, 지금 저희가 보이는 스위칭 믹싱 기술, 또 양방향 화상회의가 이 장비 안에서 다 움직일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격지에 있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소리만 나오고 사진만 나오는 방송 여러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 원격지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면 한 3초씩 지나서 대답하는 거 봤을 것입니다. 이거 다 보수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돈을 안 내고도 스카이프로 전 세계 어디랑 연결해서 저는 에브리데이 저희 북경 아까도 북경에 있는 사람, 러시아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들 통화, 통신을 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스크린으로 보면서 정말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거를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원격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강의를 들으면서 충분히 다 이해한다. 교실에 와도 저걸로 스크린에 놓고 강의를 하게 되면 된다 하는 것이 이 텔레프레젠팅 기술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다림은 가상전자칠판이라고 하는 칠판을 써서 복수의 칠판, 이렇게 칠판을 하면 여러분 칠판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제TV 같은 데서 여러 명의 카메라를 연결해 스위칭하는 저희 장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믹싱하는 컨텐츠 화면을 구성하고 한쪽에는 원격지에서 프리젠테이션하는 증권 방송 사람을 가져오고 보이고 믹싱해서 하는 것다 저희가 데모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선물의 신이라는 것을 유튜브에 치게 되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 문화를 다림이 만들면서 저희는 몇 가지의 핵심적인 부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엠스튜디오를 이용하면 스튜디오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를 만드는 저작 프로그램을 따로 사는 다른 방식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거에서 스튜디오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여러분은 다른 스튜디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이 제작된 스튜디오에 네 개의 가상 씬,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씬2, 씬3, 씬1 다 변하는 것이 가상 카메라마다 장면들을 재배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이 변화의 칠판에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마다 트랙이 변해서 만약 제가 제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서서히 변해서 자연히 저를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눈이 여러분과 직접 눈과 눈이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방송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제 책상에 아무 장비가 없습니다. 포인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포인터와 혹은 마우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변에 사람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지능형 스위칭 믹싱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강의를 하는데 앞에 PD가 있고 카메라맨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자, 이 장면 보여주세요. 저 장면 보여주세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학교 스튜디오에서 찍은 대부분의 강의는 선생님이 고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PD가 교수님한테 바꾸게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면이 전환되면 가만히 두라고 그러니까 고정된 장면으로 계속해서 방송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SBS 방송을 보거나 음악을 보면 방송 장비 카메라가 고정된 게 15초, 20초 넘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그 안에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스위처의 기능이고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것을 저희 이 장비에서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지능형 강사 인지 방송 자동화다. 강사가 무엇을 보일 건가를 장비가 알아서 보여주는 방식을 저희가 새로 지난번 특허를 출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녹화, 중계, 스트리밍, 페이스북 방송,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페이스북 방송, 이 모든 거는 저희 장비가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녹화도 되고 방송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유튜브로도, 페이스북으로도, 또 여러분 LMS 학교 서비스에도 다할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를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비는 스튜디오에 여러분이 와서 찍는 것도 되지만 이 장비는 여러분 사무실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의실에 이 장비를 놓고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을 과거에 프로젝터만 켜놓고 파워포인트만 보던 방송이 아니라 그 프로젝터 화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료가 보이는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그 강의에 보이게 되는 그러한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변화. 저는 그것을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이다. 스마트 강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강의, 스크린에 여러분과 여러분 칠판이 나오는, 가상 칠판이 나오는 강의, 다림의 특허 기술, 가상 전자 칠판 애니메이션에 의해서 그 장면을 보는 것이 교실의 프로젝터 선생님을 번갈아 보는 학생 수업보다 더 집중이 되고 그 강의가 원격지에 가서 다른데 똑같은 강의가 보여지게 되고 그 강의가 녹화돼서 그 이후에도 볼수 있고 그 강의가 전 세계 어디나 같이 본다면 이제 여러분이 무크 강의에서 MIT 교실을 찍은 비디오를 보면서 저 수업에 가서 나도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과거의 교실 녹화 방식과 강의 편집을 통해서 만든 강의 녹화 비디오는 강의를 위한 비디오가 아니라 교실을 찍은 비디오라고 하면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 강의는 강사가 이걸 써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의가 지금 여러분 보는 화면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으로서 여러분이 제 교실 앞에, 제일 앞에 앉아서 듣는 사람처럼 보게 되는 스마트 강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된다. 이렇게 만든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의는 여러분이 이 스마트 컨텐츠의 바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아프리카에 그것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이 안에 Any Input, 아까 보인 스위처 믹서는 SDI Input, HDMI Input, 몇 채널짜리입니까? 이렇게 묻던 과거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장비 안에 Any Input이 다 들어갑니다. 화일, TGA, 비디오 파일, Any Input이 들어가고 여기에 Windows 어플리케이션, 스카이프라면 스카이프 화면이 나오게 되고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여기다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스카이프로 저희가 회의를 한다. 줌으로 회의를 하면 여기 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강의를 유튜브로 방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윈도우스 어플리케이션, 파워포인트, 아까처럼 파워포인트 제가 바꿔가면서 보이는 거, 또 여러분의 엑셀 파일 그런 거, 또 여러분이 포토샵을 가르치려고 포토샵을 이 M스튜디오에 띄워놓으면 그 화면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무한 채널을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유니버설 스위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 하나하나를 다 스위처 믹서 장면 만들듯이 지금 제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한 방송 장비 교육이 없이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위처 믹서 장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 여기에 있는 버추얼 스튜디오 그린 스크린, 지금 저는 믹스드 스크린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방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오늘 제가 아침에 방송한 거에 MR 스튜디오다 이렇게 세계 최초의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스튜디오를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공사 없이 여러분 장소가 스튜디오가 되는, 스튜디오가 현장을 변환시키는 그런 방식에 의한 스튜디오를 무한대로 이 장비를 가진 사람이 만드는 쓰는 스튜디오는 다 다르게 되었다. 똑같은 것만 만드는 여러분이 뭐 회사 제품을 쳐서 유튜브에 보면 전부 그 데모 그 세트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든 비디오는 에브리데이 또 다른 곳에 하는 모두가 다 다른 변화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디오는 Any Output TV로도 IP로 와우자 서버로도 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방송 지금 보시듯이 나가는 것도 유튜브도 녹화도 또 화상회의에서 스카이프로 저 미국제하고 양양양을 인터랙티브 인터뷰를 하는 것도 다 가능한 장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방송국이다. 스티브 잡스가 IBM 중형 컴퓨터를 데스크 위에다가 만들면서 퍼스널 컴퓨터라고 그랬다면 지금 저 방송국에서 하는 그 복잡한 많은 장비들을 하나의 장치로 M스튜디오라는 컴퓨터 한 대로 여러분 위에 올려놔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방송국이 되는 퍼스널 브로드캐스트 스테이션 PS 시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비는 카메라들이 연결되고 오디오가 연결되고 다른 키보드 마우스 하나의 컴퓨터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출력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게 나가기 때문에 한 대만 여러분 방송국에 넣게 되면 여러분 방송실은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는 프레젠테이션 방송국이 되기 때문에 저는 물론 여러분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쉽고 혼자서 라이브 리코딩을 하고 그렇게 만든 방송이 어떤 방식의 강의를 듣는 것보다 더 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전 세계의 교회든 학교든 또 방송 스튜디오든 미팅룸이든 텔레 프레젠테이션, 텔레 컨퍼런스, 텔레 프레젠스가 아닌 텔레 프레젠터가 되는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지고 그것은 지금까지 모든 게 4G가 5G 네트워크,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 손에 다 들려진 이 바다와 같은 정보망 위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든 여러분의 내용을 쓰지 못했든 여러분의 일대기를 거기다가 표현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정보를 같은 우리 시대 사람들이 또 앞으로 후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바다에 이제 여러분이 직접 노를 저어 나갈 시간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육은 변화되고 있고 지금 많은 거꾸로 교실, 플립드 러닝, 교실에서 학생이 참여하고 한 사람이 강의를 여러 교실에 가서 해야 되고 같은 과목의 선생님이 여기저기에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수없이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전국에서 하던 방식에 그래서 빌 게이트는 왜 휠을 다 계속 바꿔가면서 써야 되느냐 한번 가는 걸로 다 하면 되지 않느냐는
명언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한 명의 강의로 전 학생들이 볼 수도 있다면, 학생들이 자기 스타일에 맞는 강의를 찾아서 듣고, 꼭 들어야 되면 듣고, 아닌 것은 공부해서 교실에 가면 다 모였으니까 함께 토의하고 적극적으로 디스커션하는 이 교실의 변화를 하자. 이게 오바마 정권부터 있었던 플립드러닝 철학이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적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남의 공간, 회의실, 사무실, 교실, 컨퍼런스룸, 그리고 모든 강당이 다 이제는 방송 스튜디오가 됩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거기에 참석한 사람만을 위한 강의가 아니라 그 강의는 실시간으로 교실 밖으로도 나가고 교실 밖에서 들은 사람들이 다시 후손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컨텐츠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M스튜디오는 교실에서 들은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못하지 않다는 철학을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교실에 듣는 강의를 이 M스튜디오로 변화시켜서 실시간으로 옆에 교실로 했을 때 옆 교실에 듣는 학생이 더 낫다면 이것은 커다란 프레젠테이션 문화의 혁명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식들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스위칭, 인텔리전트 컨트롤, 교실에서 원격 수업이 안 됐던 걸 하게 하는 거, 많은 실험을 통해서 지금 이 방송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랜 시간 동안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 시간에 여러분이 다 같이 해주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M스튜디오, I스튜디오를 미니 방송국으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가르치고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방송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방송은 이제 더 이상 기술이 아니고 원터치 하듯이 여러분의 사무실에,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되는 방송 기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긴 시간 이야기 나눈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고, 이번에 저희가 하는 그 VR 서밋에 직접 오셔서 여러분이 체험하고 제가 한 얘기가 정말 구현됐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목요일부터 하는 킨텍스 VR 서밋에서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